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빵빵 터지는 일요일의 하이탈. 아니 우리가 보통 안동 하회탈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일요일의 하회탈은 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하회탈은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탈이죠. 네. 그게 국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하회탈을 꼭 닮은 국보급 MC가 또 있죠. 어? 남희석 씨입니다. 남희석 씨가 하회탈을 너무 닮아서 가끔 경북 안동 출신이냐고 물어본대요. 어머, 하회탈이다, 하회탈, 어머, 진짜. 충남 고령 출신이죠. 네,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맡은 지 벌써 넉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 요즘에 이 전국 노래자랑을 시작할 때 인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일요일의 하회탈 남희석입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련 좋네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전국! 왜 안 따라해? 송혜 선생님을 추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송혜 선생님 기본을 한번 따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마이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당해야죠. 나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아야지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살았던 거죠. 예. 부담감을 안 느낀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MC가 그걸 부담감 느끼고 불안해 보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회째부터는 좀 되게 마음이 편하게 녹화를 했어요. 사실 과장을 조금 섞으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빼놓고는 전현평론가님 실로폰 소리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이거 진짜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진짜. 아유 거기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 짠짠짠짠짠짠. 아마 시청자분들 입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시죠. 그렇다 보니까 남희석 씨가 빵빵 터트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터지냐? 입담이 너무 좋아요. 말을 너무 잘해서 아. 입담이 터지니까 관객석에서도 미소가 터지고 그래요? 또 남희석 씨 특유의 화해탈 미소가 터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률도 터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네. 네, 지난 일요일 방송된 전국 노래자랑 경상북도 성주군 편이었는데 7.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발탁돼서 활동한 게 지난 3월 30일입니다. 어허. 그런데요, 전국 노래자랑 시청률이 쭉쭉쭉쭉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허. 첫 방송 때 5.5% 그리고 그 이후에 5에서 6%를 유지하다가 최고 시청률은 7.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오 진짜 남희석 씨 집에 가서 혹시 춤추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굉장히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진짜 그래요. 안지용 기자님, 이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청률이라는 게 새벽에 눈 뜨자마자 조심스럽게 열어봐야 되는 막 진짜 그런 거잖아요, 진짜. 살 떨리고. 남희석 씨라고 왜 이게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송혜 씨가 하차한 다음에 김신혁 씨가 맡았을 그 직후에는 최초의 여성 진행자라는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화제성 때문에 시청률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5% 안팎에 그쳤는데 네. 결국은 1년 5개월 만에 하차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MC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MC 교체 아니냐라는 반발도 심했습니다. 아하. 이런 상황 속에서 남희석 씨가 후임 MC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면 여름철이 통상적으로 시청률이 좀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시기 속에서 오히려 6에서 7%까지 시청률을 올렸다는 것을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희석 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합니다. 네. 이분이 안동 출신 아니지만 충청도 출신이라는 아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고 느긋하게 1년 정도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바라보고 이제 첫 술이라는 거죠. 근데 첫 술에 배불이래야 하지만은 아하. 첫 술을 크게 뜨면 배가 부를 수도 있겠죠. 아하. 일단은 7%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렸기 아하. 때문에 보다 좀 느긋한 마음으로 장기 플랜을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아, 이 충남 보령 출신이신 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시청률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렴. 너 그러면서 계속 시청률 올라간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구의 사나이 박선배 변호사님이 전국 노래자랑 조만간 나가신다는 얘기 있어요. 교수 전문인데요. 제가 교수 전문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은 일요일마다 총정 즐겨 봐왔는데 이 출연자들의 끼와 실력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분들께 모든 것을 내맡겨 두겠습니다.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왜 큰 인기를 끄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역대 진행자 중에 처음으로 예심을 챙긴다고 합니다. 사실 방송에 보여주는 모습은 본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진행되는 예심부터 챙긴다고 하고 바쁜 연예인이 예심까지 챙겨요? 지방에 미리 내려가서 그것도 일정이 1, 2주 적어도 한 달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쪼개서 모든 절차를 다 챙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을 돋보이게 하는 특유의 편안한 진행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충남 보령 출신답게 충청도식 화법으로 웃음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이 남희석 씨의 충청도식 화법이란 말이 끝나고 1.5초쯤 뒤에 청중이 크게 웃는다는 화법이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네. 경기 시흥시편에서 전직 골프장 주방장이었다는 한 참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장보기 하고 음식하고 아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진짜 주방장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을 들은 남희석 씨가 아, 우리 아버지도 23년간 중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지금도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를 다 하신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네 아버지 오래 살라고 기도하자니요. 라고 네, 정확히 1.5초 만에 진짜 웃게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예심까지 챙긴다는 이 남희석 씨 MC로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예심을 챙길 때 있었던 크고 작은 재밌는 일들은 없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예심을 제가 한 두어 번 가봤더니 2차 예심 때까지 한 300팀 넘게 보통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칠갑산인데 칠갑산의 콩 위치에 따라서 노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콩 하면 망하는 거고 이제 공 하면 너무 낮은 거고 근데 1분 정도 이상을 들으시는 거예요. 망했는데. 뒤에, 예, 뒤에 지금 몇백 팀이 남아있는데. 근데 여기 용기 내서 시간 빼서 직장에 눈치 보고 나오신 분인데, 장사, 아침 접고 나오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1절 앞에, 1절까지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참 멋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하고 나서 최고의 변화가 아내가 아침밥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아침밥을 다시 먹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적인 비유로 딱 설명했네요. 콩밥! 콩밥! 적절한 음 콩밥맨 이거 잡아야 된다는 건데 아.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랑 이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으면서 아내분이 아침을 챙겨준 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죠. 왜요? 쩐이 들어오나. 아하! 네네. 이게 시청률이 쭉쭉 올라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MC, 대표 MC이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이 명예, 사실 방송하는 사람이라서는 김병준 앵커님도 죄송합니다. 네, 네. 뭐 MBL에 계속 계시는데 그만큼 모든 방송인이 노릴 만한 자리가 바로 국민 MC 아하. 지금 전국 노래자랑 그렇죠. MC 아닙니까? 누가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네. 내 남편이 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표 MC로 하니까 아.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랄 만큼 세상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더불어서 출연료도 이게 출연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출연료도 더 주면은 더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도 그 뭐 일부 제 뭐 방송도 진행하면서 항상 그 느끼는 부분이 네. 이 그 남희석 씨가 얘기하는 건데 참가자들이 돋보여야 한다 이 철학 저는 제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오시는 분을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는가 그런 철학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남희석 MC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량 욕심 낸다고 하자 그렇죠. 자기가 많이 나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제 사실은 동갑이에요. 지금 방송도 네. 하는데 역시 제가 좀 어리면 동갑이지만 방송엔 선배로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덜고로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TV 안 나오던 애니까 출연자들 좀 얼굴 많이 내주세요 했더니만 PD가 한 시간 내내 자기 얼굴 딱 세 번 보여준 아하.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송해 선생님이 했던 그 길을 따라한대요. 남윤석 씨가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보다는 출연자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 노력과 정성 덕분에 시청률도 고공행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